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을 즐겁게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36년간의 일제시대에 반성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상당 부분 극복을 했습니다. 그 길을 했습니다. 그 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준 분이 바로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이 세 대통령입니다. 특히 전두환 시절에 워낙 경제성장을 우리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1980년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0.1%였습니다.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이 기간에 거의 일본의 3배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 길입니다. 이게 그 길. 박정희는 친일파가 아니라 극일파인 것입니다. 이 일제시대 문제를 이 좌파들이 이용을 합니다. 두 가지로 이용을 해요. 김일성은 항일을 했으니까 민족 지도자다. 박정희 등 한국을 만든 사람들은 친일파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그 친일파가 친미파가 되고 반공이 되고 해서 민족주의 세력을 탄압했다. 이렇게 선동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넓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침략만 당했습니까? 한민족은 일본으로 건너간 적이 없습니까? 일본으로 진출한 적이 없습니까? 일본을 말하자면 침략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대마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대마도. 부산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에 갔더니 대마도는 섬이 두 개입니다. 남쪽 섬 북단에 그 해안에 가니까 1274년 몽골 그리고 고려 연합군이 상륙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념 표지가 있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1274년 약 4만 명의 약 900척의 대함대가 일본을 치기 위해서 가는데 중간 기착지로서 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대마도에 닿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당시에 대마도 영주가 한자로 종조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종조국이라는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밤을 새워 이 60대인데 나이 많은 영주가 80명의 기병 사무라이들을 데리고 달려와가지고 그 상륙한 수만 명을 상대로 싸웠으니까 간단하게 전원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그렇게 싸우지 않았고 않고 산으로 피해서도 돼요. 그런데 왜 싸웠느냐? 왜 굳이 밤을 달려와서 죽을 것이 뻔한데 왜 싸웠느냐? 시바리 오타루가 가도를 가다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그때 그 영주가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쳤다면은 그 후손들은 대마도를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장렬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뒤에 700년 동안 명치유신까지 대마도의 지도자가 지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귀한 죽음이죠. 후손을 위한 죽음이죠. 이걸 보면 한민족이 일본을 침략한 적도 있습니다. 일본을 이긴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그 36년 기억만 가지고 일본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이웃을 해야 될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1274년 몽골 고려 연합군이 지금 하카다 후쿠오카에 상륙해서 잘 싸워서 일본의 무사들을 간단하게 폐퇴시켰지만은 태풍이 와가지고 배가 모조리 파손하는 바람에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281년에 한 번 더 갔습니다. 1281년에 이번엔 고려 몽골 연합군에다가 그때 몽골 원나라죠. 원나라가 점령한 남송의 해군까지 합쳐가지고 약 15만 명입니다. 배가 4천 척이나 됩니다. 당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컸던 상륙작전을 벌린 것입니다. 이때는 일본이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꼭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육성전에서 오히려 일본군이 이겼습니다. 정박한 배로 후퇴해 있는 사이에 또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모조리 파손되고 또 일본 점령을 달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차례 고려가 일본을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침략, 침공 이게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이 일본 침략한 게 뭐 잘못입니까? 그렇다고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있습니다. 세계 663년. 세계 660년에 신라가 당과 손잡고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멸망당한 백제가 본격적으로 부흥운동을 펼칩니다. 백제 부흥운동을. 그때 일본이 당시에 일본 조정이 백제편이었어요. 그래서 663년에 약 3만 명을 보냅니다.
400척을 빼요. 그래서 백총강의 해전이 벌어집니다. 지금 아마 장항 근방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백마강 하류가 아닐까요? 거기서 신라 당 연합군이 이 원정온 일본 함대를 점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철수를 합니다. 철수할 때 백제 이 관료들을 몇천 명 실어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663년입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통쾌하게 이겼어요. 신라가. 그러다가 또 그 문수지원에도 신라하고 일본이 친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라가 당나라와 손잡고 백제 고구려 멸망시킨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는 당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공동의 적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이때 신라와 일본이 친해집니다. 그 뒤 한 30년 동안 일본 신라가 상당히 친해집니다. 문무왕 시절입니다. 문무왕 시절. 그것은 우리가 힘이 있고 또 공동의 적, 요사이로 말하면 공동의 적이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한일 간에 공동의 적이 있었다 이거죠. 그게 당입니다. 당. 그래서 신라가 대당절전 7년을 통해서 당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한반도의 주인이 되는데 일본이 은근히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어요. 외교는 이런 것입니다. 외교는. 또 한민족, 특히 기만민족인 한민족이 이 한반도에 살다가 그중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 현해탄을 건너서 또는 동해를 건너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주로 가야 사람들이 많이 건너갔죠. 또 신라 사람도 건너가고 백제 사람도 건너가고 고구려 사람도 건너가고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 복사판이 고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천황은 가야 계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왕비 쪽으로는 백제 계통도 많고 일본 천황가를 쭉 분석을 하면은 백제계다, 가야계다, 신라계다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일본 사람들은 기분 나쁘지만은 가장 성공한 제일계 부가 누구냐? 천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 앞에서는 그런 농담하면은 화내니까 조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 1592년에 임진왜란 우리가 이겼습니다. 임진왜란 세계 최강의 육군이었지만 우병이 싸우고 이순신이 싸우고 더구나 외교를 잘해가지고 명나라 군대를 불러들여서 결국은 1598년에 아무 소득 없이 물러났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직후에 물러났습니다. 이 전쟁의 영향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몰락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유달리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나라는 원래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전쟁하는 조직이니까 붙어있으면은 붙어있는 나라끼리 친하게 지내는 나라는 세계 역사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붙어있으면 항상 싸웁니다. 유럽에 한번 가볼까요? 붙어있는 나라,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비유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까? 영국, 프랑스죠. 그 우리 현해탄이 있듯이 거긴 도바해역이 있습니다. 그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느냐. 제가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영국, 프랑스 전쟁사 1202년부터 마지막 전쟁이 워털루 전쟁, 워털루 전투가 있었던 1815년 나폴레옹 시절에 그러니까 약 600년입니다. 600년간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크고 작은 전쟁이 몇 번 있었냐? 23번이 있었습니다. 23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서 싸웠습니다. 예컨대 미국 독립전쟁 때, 미국 독립전쟁 때는 블란스가 워싱턴을 도왔죠. 미국 독립파를 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란스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오늘 미국 건국이 불가능합니다. 블란스가 해군을 보내가지고 영국을 견제하고 공격하는 바람에 결국 영국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블란스에 항상 감사하죠.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블란스가 선물로 보내준 게 뭡니까? 에펠탑을 만든 에펠이 골조를 만든 그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 아닙니까? 그게 블란스 사람. 그럼 왜 블란스가 워싱턴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느냐? 그 몇십 년 전에 아메리카에서, 북미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나다와 미국 사이에서 이 일종의 식민지 정탈전이죠. 여기서 블란스가 졌어요. 거기에 대한 복수로서 미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것입니다. 또 백년 전쟁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1337년에서 1453년 사이에 백년 전쟁. 이 백년 전쟁은 백년 전쟁으로 해서 불란서는 이거 막 줄어버렸습니다. 이거 거의 한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란서가 이깁니다.
프랑스인 잔다르크가 등장하고 해서 초장에는 막히다가 아무래도 국력이 강한 프랑스가 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폴레옹 시절에는 뭐 사사건건 영국과 프랑스가 싸웠습니다. 그 전에 루이 14세 때, 루이 14세는 프랑스의 전성기를 연 왕인데 이 사람은 전쟁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영국은 어떤 역할을 하면은 루이 14세를 고립시키기 위한 연합전선을 펴는데 항상 영국이 앞장서서 전쟁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과 프랑스 어떻습니까? 1815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영국과 프랑스는 동맹관계로 갑니다. 왜냐? 독일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견제한 공통적이 생긴 거죠.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북한이라는 공통적이 있듯이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이라는 새로 신생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국이 되고 1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같이 싸운 거 아닙니까? 원래 국가의 이익은 항상 있지만 동맹은 이렇게 자주 바뀔 수가 있다. 지금 뭐 영국과 프랑스 참 친하고 영국에 25% 정도는 프랑스의 의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또 붙어있으면서 고통을 받은 나라가 아일랜드죠.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란 나라는 정말 잉글랜드 옆에 붙어있다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일랜드. 어느 정도 고생을 했냐면 아일랜드는 뭐 그전에도 여러 침략을 받았습니다. 대륙으로부터의 침략, 그리고 기독교를 벌써 6세기, 5, 6세기에 전파받아가지고 가장 먼저 기독교화가 됐습니다. 잉글랜드보다, 스코틀랜드보다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바이킹의 침략을 한 300년 받았습니다. 더블린이라는 도시는 바이킹이 만든 도시입니다. 1169년에 잉글랜드의 본격적인 침략이, 그때 잉글랜드는 프랑스에서 건너온 노르만족이 점령을 해가지고 이 바이킹의 후손인 노르만이 영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웨일즈, 이 아일랜드로 드디어 1169년에 아일랜드에 상륙해가지고 아일랜드 침공 작전을 하고 소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주 참혹한 살륙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일랜드가 정식으로 독립하는 게 언제냐면은 1921년입니다. 그러니까 750년 동안 아일랜드는 잉글랜드로부터 750년 동안 침략도 받고 합병도 당하고 식민지가 되고 해가지고 수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건 참 재밌습니다. 지금 아일랜드 국민 숫자가 한 600만 됩니다. 아일랜드.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어요. 잉글랜드부터 당하니까 또 대기근이 오고 하니까 신대륙으로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신대륙이 어떻게 주인이 돼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앵글로색슨족 아일랜드 독일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지금 미국 백인 이민자 중에서 제일 많은 출신은 독일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아일랜드입니다. 한 4천만 될 겁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마흔 몇 명 중에서 말이죠. 아일랜드 피가 섞여있는 대통령이 몇 사람이 되냐면 22명입니다. 반입니다. 반. 물론 그 직계 가족 중에서 뭐 어머니든 아버지든 그 한쪽에 아일랜드 피가 섞여있는 사람을 칩니다. 예컨대 시어도 루즈벨트, 우드로 윌슨, 유니시스 그랜트, 앤드류 잭슨 뿐만 아니라 레이건 대통령, 이 정조부가 아일랜드 사람. 이러면 어떻게 보면 아일랜드는 본토는 잉글랜드한테 막 유린당했는데 신대륙으로 가가지고 신대륙의 주인이 된 느낌이 듭니다. 신대륙의 주인공이 된 거 아니냐. 역대 대통령의 반이 아일랜드 출신이라고, 아일랜드 개 출신, 아일랜드 피가 섞여 있는 출신이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전쟁을 덜 한 편입니다. 많이 한 편이 절대 아닙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700년 사이에 23번인데 우리 일본과 제대로 전쟁한 거는 임진왜란 그리고 삼국시대 때 몇 차례 있었고 몽골 때 뭐 한 다섯 손가락 꼽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유단히 일본으로부터 침략만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이게 식민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침공할 때가 있었고 우리가 일본을 건너가서 일본의 지배민족이 된 게 한민족 아닙니까? 일본의 지배민, 그때 무슨 민족 단위가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반도를 거쳐간 사람이 일본의 지배민족이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난 36년의 기억에 얽매여가지고 우리는 일본한테 매일 당하기만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침공할 때가 있었다 이겁니다. 어떤 관계가 당하기만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죠. 열등감만 생깁니다. 취급받고 해야
당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한 관계라야 이게 건강한 관계가 되는데, 사실은 그런 관계인데, 지난 36년의 기억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해가지고 이 과장하는 바람에 한일 관계가 무슨 혈천지 원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결국 그거는 국익 자해의 결과를 빚고 만다. 역사를 좀 넓게 보고, 역사를 국사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세계사적 범위에서 보면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유달리 나쁜 관계는 아니다. 오히려 전쟁이 적었던 관계니까. 그리고 공유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슬람 국가고 뭐 일본이 기독교 국가 같으면 격렬하게 싸우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불교, 유교, 한자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우리 최근에 와서는 한국이 기독교가 세졌고 일본은 기독교가 1%밖에 되지 않고 아직도 불교, 신도를 많이 믿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베 수상은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2003년 초에. 일본은 한반도가 자유민주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 이것 하나로 한국과 일본은 손을 잡고 북한을 공동적으로 생각해서 저 공산주의 체제를 같이 무너뜨려 있는데 힘을 합해가지고 한반도를 신라가 통일했듯이 한반도가 통일하고 한반도의 주인이 어젯하게 중심을 잡고 앉아있으면은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도 싸울 필요가 없어요.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한국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한 이후에 한 300년 동안 동북아시아에서 고대사의 황금기인 평화가 왔다는 것, 이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일본으로부터 침략만 당한 것이 아니라 가끔 일본도 침공했다 하고 능력하게 생각하면서 올해를 보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